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일교차가 큰 가을 캠핑 잠자리 준비. 기본적인 침낭 선택법을 알아보자. 팁 1. 예상 온도에서 10도씨 낮춘 값을 예상하여 침낭을 고른다. 침낭 라벨에 표시된 내안 온도는 다운 재킷을 입고 침낭을 사용하여 견딜 수 있는 최대 온도. 영하 10도씨의 밤에 침낭을 사용한다면 영하 20도에서 30도씨의 내안 온도를 선택한다. 팁 2. 침낭의 충전재는 용도에 따라 선택. 다운은 습기에 약하지만 가볍고 압축력이 좋아 보관에 용이. 화학 섬유는 습기에 강하고 보온력이 높지만 장시간 사용은 어렵다. 팁 3. 필파워 수치는 800에서 900이 적당. 필파워란 침낭을 꾹 눌렀다가 다시 부풀어 오르는 보관력을 의미. 특히 솜털 소재인 다운에 깃털이 10에서 20% 섞여 있는 것이 공기층이 생겨 보온력이 좋다. 팁 4. 침낭 형태는 각자의 수면 스타일에 맞게.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일반 사각형을. 보온이 중요하다면 다리 부분을 좁게 만들어 열 손실을 최소화한 머미형을 선택한다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